안녕하세요. 스크린 영어 위크 4 레슨 1 시작합시다. 스크린 영어 위크 4 레슨 1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금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분 볼까요? 오늘까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제로 나간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점수들이 저절로 뜰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만 알려줄 수 있고 이 리스트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앞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을 거예요. 오, 많이 했네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등록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아직 밑에 더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볼게요. 네. 마지막 학생까지 해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가보죠. 수업합시다. 강좌. 스크린 영어 레슨 토픽 1. 자, 과제 여러분들에게 나가요. 과제 어떻게 나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할게요. 쭉쭉.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조금만 지나가요. It will make sense. 모든 차트를 다 열어놓고 교사채점 시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플러그 시켜놨죠. 그다음에 클릭하면 25개군요. 네, 할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할당을 하고 이 이후에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조인하는 학생들에게도 이게 할당이 됩니다. 과제로 나간 그 기간 안에 여기에 로그인을 하면, 등록을 하면, 온라인 등록을 하면, 과제가 저절로 할당이 되니까, 우선 이 수업에 참여를 하면 돼요. 지금 이 리스트에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이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등록이 되면, 뭐, 시험이 된다. 과제가 할당이 됩니다. 시작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마감 날짜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 오리엔테이션 위크 1, 위크 2쯤에 얘기를 했었어요. 과제는 항상 월요일 날. 특별한 이상한 일이 없는 이상 항상 월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다 되고 있나요? 네.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연습시도 무제한 아니고요. 3번. 타이머 타이머가 왜 있지, 지금?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타이머 활성화 안 해요. 타이머 활성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볼 때. 시험 볼때 내가 시험을 세팅할 때, 타이머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60분 또는 뭐 90분 시험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시험은 1시간 안에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본다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60분 안에 타이머가 세팅이 돼서 확인이 됩니다. 표시 안함. 이게 왜 있지? 교사 채점이? 이전 단계로 가볼게요. 시험은 내가 빼놨는데요. 시험이란 부분이 들어가 있나 봐요. 시험 채점되는 부분이 어디 낀것 같은데, 어디 섞였을까요? 이게 하나 꼈군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된건 없을 겁니다. 24개가 되겠죠? 네. 선택하고, 시작 날짜는 화요일, 마감은 월요일.
6시. 다음 단계. 제한. 타이머. 시아나. 그래서 채점 연습이 없는데. 자꾸 나오지? 하나 더 있나봐요. 다시 이전 단계. 어딨지? 없는데. 됐죠? 23개. 이번엔 확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단계 시작. 월요일, 화요일, 마감. 월요일, 6시. 됐습니다. 불시안함, 무제한, 3번. 네, 이제 됐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제를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그 리스트에, 학생 리스트에 본인이 없다 하더라도 과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였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주가 시작되는, week 4가 시작되는 화요일부터 following Monday까지였어요. 주말을 끼고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타이머는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이거 10시간이 걸리든 11시간이 걸리든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다 완성하는 게 좋을 거예요. 월요일 오후 이후부터는 뭐죠?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과제가 등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뭐 자율학습하는 정도 수준이지 과제가 등록이 안 된 과제를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덧없는 짓이죠?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면 해봅시다. 수업 진행하자. 우리 어디까지 했죠? 꽤 했어요. 이건 전혀 안 한 건데. 찾아봅시다. 어디까지 했나. 이거 한 것 같죠? 한 거 느낌 와요. Pronunciation 했고요. Vocabulary Practice 했어요. Preview 했죠. 했습니다. 네, 녹화가 잠시 중단됐었어요. 자, 이거 했었지요. Listening practice. Preview. Main idea. 했고요. 했어요. Detail. 네, 했습니다. 디테일 했고요. 포커스트 리스닝 부터 해보죠. 네, 포커스트 리스닝 부터 해봅시다. 자, listen to the conversation. Choose the words that you hear. 라고 했어요. A. I am speaking with Jude Peters, a mother who waits for her daughter to finish violin practice late because she can go bad. 이거 했는데.
됐죠. 근데 했는데 한 번 더 하죠. 넘어갑시다. 계속 이건 할 수 없으니까. I'm speaking with Judy Peters, a mother who waits for her daughter to finish violin practice late at night so that she can go to bed. I just waited out because I understand she needs to practice, but she needs to finish her homework first. Last night she had a lot of work, and she didn't get out her violin and her music until after 8, and it was 11 p.m. when she put them away. I never know if that's going to happen again. Doesn't she bother the neighbors when she plays that late? Well, obviously I do worry about that. I mean, if there were a person on the street making that much noise, they might even be arrested. 네. 자, 했었죠. 그리고 이 엄마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Let's hear from Kevin Allerton, the parent of an unusual 12-year-old. Hi. Well, our son Noah is incredible at math. We've seen him solve problems that would take adults ages to tackle. And he does it in just a few minutes. I was listening to your comments about prodigies, and they definitely apply to Noah. These kids use their brains differently from the rest of us, that's for sure. Thank you so much for calling in. You've given us a lot to think about. 마지막에 조금 힘들죠. You have given us a lot to think about. You've 이거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자, listening practice one. 다음 거 볼까요? 치고요. Focused listening practice. 자, 여기 가봅시다. Main inference. 들어봅시다. A 12-year-old wrote it. 했죠. 했어요. 했는데 다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하지 맙시다. Listening to 봅시다. Versus도 배웠죠? VS라고 보통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했죠. 아닌데? 그럼 마음씨? 뭐 남은 거죠? 이것도 했어요. 할아버지랑 체스를 두는 어린이 안에서도 봤죠. 네. 컴프리헨션. 했는데 했고요. 여기서부터 갑시다. 네. 여기서 먼저 가봅시다. 자, organize. Where did you hear this statement? Choose the correct answer. 자, we've been living with this myth for 150 years. Listening to에서 봤던 내용이죠. Genes are always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언제 들었죠? Listening to에서. Where does genius comes from? 자, 3번. He doesn't know where the music comes from, but it comes fully written, playing like an orchestra in his head. Listening 1에서 Music in my head라는 listening에서 배웠습니다. 4번. It's like my unconscious mind is giving orders at the speed of light. The music in my head죠. 5번. You just absolutely cannot separate the effects of genes from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
Listening to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지니어스는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6번. And I was surprised because neither of us has anything to do with the string instruments. And I didn't expect him to know what a cello was. Music in my head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All we can do, of course, is to identify the resources that we have in our environments and maximize them as best we can. Listening to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8번. He started playing on it, and it was like, I was like, how do you know how to do this? Listening 1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Critical thinking 1입니다. 체크포인트 볼까요? 들어봅시다. Thank you for coming to see me, Mrs. Trinidad. I'd like to talk about James's achievements in math. I wonder whether it would be better for James if you sent him to a special high school. You may have a math genius right before your very eyes. A genius, Mr. Davis? Well, I know James has always been good at math, but I don't know about sending him to a special school. I'm unfamiliar with what kinds of opportunities there would be for him. Well, you know, I was always opposed to the idea of special schools. I used to think it was best for all children to go to the same types of schools, that this was the only way to be fair to everyone. But now I think that's a myth. It can be difficult to be objective when you're talking about your own students, though. If you keep him where he is, James will probably continue to be fascinated by math, but his underlying abilities might not be fully appreciated. That isn't good. I certainly want him to reach his full potential. Exactly. You know what I mean, don't you? Not many children have this amazing trait that he seems to have. He does calculations so quickly, and he's still quite young. I know what you mean, but I have some concerns. For example, do you think James's confidence might be affected if we send him to a new school? No way. On the contrary,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him to interact with children who are good at the things he's good at. Right now, his class spends hours and hours working on things that come naturally to him. It's not a good use of his time, and I think eventually he'll get bored. Yes, you're right. He's very patient, but that might not last forever. Why don't you do some research then? I can help you consider the pros and cons of his current school versus a new school. That sounds great.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Wow. So is my son a genius? Well, it's hard to say. Maybe you can also do some research on your relatives. Perhaps having this amazing math ability runs in the family. 그래요. Mr. Davis and Mrs. Trinidad are discussing about 뭐죠? Sending James to a new school. 아이를 special school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Mr. Davis is worried that James isn't being challenged at his school now. Special school, 그러니까 genius, 그러니까 영재학교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교육을 받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수업이 이 아이에게는 쉬워서 이렇게 흥미롭지 못한 수업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자, listen to Mr. Davis choose the correct answer.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15초짜리입니다.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him to interact with children who are good at the things he's good at. Right now, his class spends hours and hours working on things that come naturally to him. It's not a good use of his time, and I think eventually he'll get bored. He will get bored, 그랬죠? 너무 수업이 쉽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으니까 흥미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James current school is not good match for him. The family should consider another school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다음 거 들어봅시다. Thank you for coming to see me, Mrs. Trinidad. I'd like to talk about James's achievements in math. I wonder whether it would be better for James if you sent him to a special high school. You may have a math genius right before your very eyes.
그래요. 무슨 얘기죠? Dave's emphasis is in the fact that James is different from the other students. 그래요. 아이가 천재입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Most people are unfamiliar with the special schools that exist unless they do specific research. There are many myths about prodigies because people do not understand them. 그래요. 그렇죠. 걱정들을 많이 하죠. 체크포인트 1이었습니다. 포커스 온 스피킹 볼까요? 이거를 자꾸 클릭을 안 해놓으니까 내가 자꾸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어요. 자, complete the chart with a different form of the words, then compare your answers with the partner. Noun, achievement가 동사로 되면 achieve, adjective, adverb는 존재하잖아요. Confidence는 confine, confident, confidently, fascination, fascinate, fascinated.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네, 빈칸 채우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보일 내용이 아니네요. 자, expand 봅시다. 'Read the opinion of the three researchers about how people become a genius. Match the words in bold with the definitions. How do people become geniuses? 잘 어떻게 천재들이 되나요? Some people are born geniuses. 태어난 길을 천재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At least to some extent, genius is innate. We inherit all kinds of personality traits from our ancestors, like a natural aptitude for music or for math. Nature has a powerful influence on us. There is just no other explanation for the phenomenon of child prodigies. Look at the children who take up musical instruments on their own and begin to play them. How can this be possible if they are not genetically predisposed to be a good music? The evidence for inborn talent is undeniable. 태어나면서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고 배우지 않은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타고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인가? 당연히 타고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단어와 매칭을 시켜봅시다. Inherit. 뭐예요? 유산이에요, 유산. 물려받은 것들. Get from one of your parents. Aptitude. 뭐예요? Ability or skill. 자, on their own. By themselves죠. Predisposed, likely to behave in a particular way. Inborn, 태어난 거예요. 갖고 태어난 거. Something you have had naturally since birth.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스킬들이 갖고 태어나요. 근데 더 많은 스킬들을 사실 갖고 태어날 텐데 이 스킬들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 확인하는 사람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니까 수학 또는 음악적인 감각, 뭐 미술적인 예술성 뭐 이 정도만 하는 거지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모두 다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죠? Everyone is full of potential. In my opinion, no one is born with skills, just with potential. We acquire skills and experience throughout our lives. There are certainly stories of child prodigies, but in many cases, these children have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ir parents. In actual fact, sometimes the parents even put unbelievable pressure on these children to succeed. If children show an interest in music, the parents should encourage them to take up an instrument. It's as simple as that.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능성,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스킬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의견이에요. 스킬은 acquire, 습득하는 거죠. 스킬은 경험으로 습득하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다음에 there are certain stories of child prodigies. 영재들의 얘기가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상황에서 사실 영재라기보다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고 부모가 엄청나게 많은 pressure를 아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pressure를 아이들에게 이제 한다는 얘기죠. 아이가 음악에 관심이 보인다면 그냥 악기를 공부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세요. 그냥 그 정도로 간단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일이다.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줘라. 라는 얘기죠. Influence, 영향받는, affected by someone else, acquire, develop or learn a skill, take up, begin doing a job or activities, in actual fact, in truth, in reality, pressure, attempt to make someone do something. 라고 했습니다. I feel so much pressure. 나는 너무 지금 pressure 받는 게 많아. 라는 얘기가 되죠. Genius are born and made. There are no doubt that our genes interact with our environment to make us who we are. It's a very complex process. It's not either or. Current research suggests that parents should motivate their children in any way they can. In other words, there is no way to separate heredity from environment. Heredity가 무슨 뜻일까요? 유전이죠, 유전. 유전적 특징. Heredity. Heredity. Heredity예요. Genetic history를 물려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heredity, genetic makeup, motivate, push, simulate, either or, a choice between two options, complex, difficult to understand or deal with, interact, connect, work together. 라고 했습니다. 네, 표시해놓으니까 훨씬 편안하네요. 아,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넘어갔네요.